할아버지! 경미, 너 왜 여기서 나와? 지방 갔다면서? 어. 내가 지방에서 왔지, 내가. 그러니까 여기 있지. 너. 근데 할아버지 여기 웬일이세요? 아, 나는 너 합격한 거 정은영한테 알려주려고 왔지. 정은영 있어? 아니, 할아버지. 응? 정은이 시집 갔지. 응? 이게 무슨 소리야? 정은이 시집 갔어? 무슨 소리는 정은이 시집 갔어요. 언제? 언제 갔어? 언제는 벌써 갔다니까. 너 합격한 것도 모르고? 아, 나 합격한 거랑 걔랑 무슨 상관이에요. 걔는 돈 많은 놈 만나갖고 집 팔자 고쳐서 시집 갔는데. 뭐야? 아이고, 아까워라. 그거를 좀 참지. 조금만 더 처음 될걸. 그러게 네가 싹수있게 굴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? 아, 뭘 싹수있게 굴어요. 아깝긴. 그리고 뭐가 아까워. 난 걔 싫어요. 성질도 더럽고 아주 이상한 애야. 뭐? 하여튼 이제 내 앞에서 걔 얘기 꺼내지 마세요. 할아버지 김기사 씨랑 차 갖고 오셨죠? 아니, 버스 타고 왔는데. 아, 그 왜 차를 놔두고 버스를 타고 다녀요? 할아버지도 참. 나 택시 타고 갈 거니까 빨리 오세요. 아, 그 참 아까워라. 조금만 참지. 아, 빨리 와! 아니, 좀 저기 가면은 저 버스 타면 되는데. 야, 그럼 나 진짜 혼자 간다. 아, 그래, 간다 이놈아. 아, 형님 보고 싶다. 아이고, 반가워라. 조금만 참지. 어, 복덩어리를 뺏겼네. 아, 그만 좀 해요. 좀. 아, 근데 너 정은양도 없는 빈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? 어? 갑시다. 정우 씨. 실장님. 저요. 연수 갈래요. 돌아올 수 있겠니? 잊지는 않았겠지. 우리 처음 만난 곳으로. 아!